내 아버지가 바깥에서 씨앗을 본 이유도 다 내 엄마 탓이다. 여자가 어디 나긋한 데가 있어야지.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톡톡 분질러지는 삭정이 같으니 원. 저 사람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도 저 사람을 힘들게 했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거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건 아니야. 내력 지연이 김외숙. 아버지의 상례동은 아내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순서가 아니라고 여겼던지 사흘 전 중환자실에 계시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없는 집안의 안상주 노릇만 말없이 해내고 있을 뿐이었다. 흰 상복 치맛자락을 허리에다 끈으로 다 잡아묶고 부족한 일손을 도와 문상객을 접대하느라 아내는 나보다 더 바빴다. 어쨌든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고 보자는 것이 아내의 심산인 것 같았다. 아내가 말이 없을수록 나는 불안했다. 문상객을 맞으면서도 내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아내의 찬바람이 있는 행동이 마치 움직이는 시한폭탄처럼 신경이 쓰였다. 세근하던 어머니 앞에서의 아버지의 심정도 이러했을까. 아내의 반응에 신경 쓰느라 나는 아버지를 여인 상주란 사실도 잠깐씩 잊곤 했다. 어쩌다 그 일이 갑자기 혼수에 빠지신 아버지의 일과 겹쳐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모두가 내 불찰이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위중하신 아버지를 나보다 더 마음을 쏟아 간병하던 아내는 행여 자신의 말 없으므로 내가 방심이라도 할까 한 번씩 일러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란 말은 그 일이 아내에게 있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미미한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순서로 보아 그를 경황이 아니라는 아내 나름의 판단에 의한 유보일 뿐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아내는 그 일을 터뜨릴 가장 적절한 기회를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당신 잘못을 아버님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당신은 당신이니까. 그날 내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 뒤에 그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매사에 그러했듯 이번 일에도 아내는 손을 분명히 했다. 아내가 한 그 말의 뜻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림이라고 행여 내가 섣부른 생각이라도 할까 미리 일침을 가하는 말이란 것을. 유전병, 즉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유전인자를 받아 태어나는 일 외에 후천적인 행위, 그것도 부모의 좋지 못한 행위를 답습하는 것만큼 나쁜 짓은 없다고 아내는 내게 종종 말했었대. 그것은 내 부모님의 이혼이 결코 아내와 나 사이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던 한때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에 불과했대. 무엇이든 자신 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아내 앞에 내가 보인 외도는 그래서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내의 무표현에 내가 유난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한때의 내 어머니를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외도를 이유로 회갑이 넘으신 나이에 황혼이혼을 하신 어머니, 이런 일에 있어 여자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다. 난 어머니처럼 손에 날 짓은 안 해. 어느 날 어린 것을 업고 와 영감님 아이예요 라던 여자를 앞에 두고 부정도 시인도 하는 채 담배만 피워 물던 아버지를 그대로 지켜본 아내는 그 뒤 수시로 이 말을 했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홀로 되신 아버지를 말없이 모시면서도 잊을만 하면 아내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부모님의 좋지 않은 영향이 행여 유전인자처럼 내 가슴에까지 전해질까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아내 나름의 지난한 몸짓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대.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은밀한 나의 외도는 외줄타기라도 하듯 조심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대. 말문을 닫고 있는 아내에게 신경을 쓰느라 비록 지금은 아버지와 남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멀지 않는 곳에 어머니가 계심에도 나는 부의 소식조차도 알리지 못하고 있었대. 그런데 나는 미처 연락을 할 경황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어머니가 문상을 오셨대. 아내와의 일과 어머니의 문상에 나는 머리가 몹시 무거웠대.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오신 곳은 늦은 저녁 아버지의 빈소였대.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탁과 연불 소리가 낭낭한 빈소에 조심스런 표정으로 찾아온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집어놓고는 가만히 영정만 바라보고 계셨대. 한참을 말없이 서있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기도를 하셨대. 흰 소복을 한 아내와는 달리 어머니는 검정 투피스 차림이었대. 당신이 연락했어? 오시라고? 내내 아내의 눈치만 살피던 내가 목소리를 낮춘 채 아내에게 말했대. 내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대. 아버지의 바라지를 자신에게 맡겨두고 이혼하신 어머니를 평소 그리 좋게 얘기하지 않던 아내가 나 모르게 연락을 한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나는 얼른 알 수 없었대.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깥에서 아이를 낳으신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아내는 어머니에게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같은 여자끼리이면서도 아내가 어머니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매사에 지나치게 주장이 강한 어머니의 그 성격 때문일 것이었다. 옷이나 좀 갖춰 입고 오시지. 아내처럼 흰 한복을 입지 않고 검은색 양장을 하신 어머니를 내가 역시 낮은 소리로 타박했다. 만일 어머니가 흰옷을 갖춰 입고 오셨다면 그때는 나는 아마도 무슨 권리로 상주 노릇을 하려느냐고 심통을 부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대. 아내는 중얼거리는 내 말에는 아랑곳 않고 기도하느라 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꿇어앉아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대. 아버지 영성 앞의 어머니는 손님 같았대. 평생 원수처럼 반목하다 말년에 결국 이혼을 하신 어머니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어머니보다 아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장래, 이 자리에 주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손님 같은 모습에 나는 화가 났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도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목탁과 연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대. 넓지도 않은 빈소에 종일 목탁 소리와 연불이 끊이지 않으니 실은 내 마음도 심란했다. 혼수 상태인 채 명을 놓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임종을 행여 놓칠까. 그날부터 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 드러나버린 그 일 때문에 나는 몹시 예민해 있었대. 웬 연불이냐? 한참을 그 자리에 꿇어앉아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가 눈을 뜨며 내게 물으셨대. 어머니의 양미간은 집게 손가락으로 한번 집었다 놓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대. 내 아버지 절에 안 나가셨대. 낮으면서도 옹이가 박힌 어머니의 말에 내가 머뭇거렸대. 어머니의 저 말투 앞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언제나 머뭇거리기부터 해야 했다. 고모님께서요. 시종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고 있던 아내가 나 대신 얼른 대답했다.
낮에 스님이 염불을 하고 돌아가서 준비해 온 카세트 테이프를 고모가 꽂아놓고 간 것이었대. 가상이 있다면서 그것 하나 심지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참견에 맡겨 성경이 들었음직한 손가방을 든 채 어머니가 못마땅한 눈길을 내게 보내셨다. 무슨 참견이에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듯한 그 말에 한 덩어리의 화가 불쑥 치솟았지만 상주 노릇에다 내가 만든 일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무거워진 나는 아내가 참고 있듯 입을 다물고만 있었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길로 사흘을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아버지가 누워 계실 때부터 나는 형제가 없는 내게 어머니마저 가까이 계시지 않은 사실에 실은 화가 나 있었대. 서로 물과 불이듯 한 번도 어우러서 웃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평생 살벌한 기운으로 싸우려고 만드셨으니 그 속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생겨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몰랐대. 내 아버지가 바깥에서 씨앗을 본 이유도 다 내 엄마 탓이다. 여자가 어디 나긋한 데가 있어야지.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톡톡 분질러지는 삭쟁이 같으니 원. 구태여 고모의 험담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마른 성품은 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바깥에서 씨앗을 보신 아버지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대. 몸과 마음이 고단할수록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나는 짜증이 나고 그것은 어쩌면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답습하고만 나 자신에 대한 화였는지도 몰랐다. 회사 직원들이 밤새 온다며 옆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을 뿐 늦은 밤이 든 탓에 찾아오는 문상객은 없었다. 어머니가 싫어하신다고 아내가 끊는지 청승맞게 울리던 연불 소리도 멈추었다. 화투를 치며 밤을 새우는 회사 직원들 술상이라도 봐야겠다며 아내가 옆방으로 건너가자 빈소에는 어머니와 나 둘뿐이었대. 고모 한 분 외에는 아버지도 나도 외아들인 탓에 먼 친척과 회사 직원들이 아니었으면 빈소가 영판 쓸쓸할 뻔했대. 혼자 고생이 많구나. 더 찾아올 손님도 없을 텐데 좀 쉬지 그러니? 내가 꺼죽한 몰골로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딱했던지 어머니가 다가앉으며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에야 아버지의 빈소를 찾으신 것은 사람들 특히 한때 시댁 식구였던 내 친가 어른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랐다. 회갑이 지난 연세에 흔히들 말하는 황혼 이혼을 하신 어머니에게 보내는 주위의 시선은 따가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하셨음에도 눈길이 유난히 어머니에게 차가웠던 이유는 그 이혼을 어머니가 고집하셨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에게 있어 이혼은 신앙보다 절박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안 버리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나는 내 엄마 일낼 사람인 줄 알았다. 정작으로 일의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하셨음에도 부처에 심취하신 고모는 언제나 예수 믿는 어머니를 걸고 넘어지셨다. 고모에게 있어 예수를 믿는 어머니는 눈에 가시였다. 부처도 예수도 싫다며 숫제 종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던 아버지를 자극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더 깊이 반목하도록 하신 분이 고모였다. 그것은 절에 나가지도 않은 아버지의 빈소에다 스님을 불러 목탁과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 카세트 테이프까지 동원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힘이란 오래전에 출가한 고모만도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어머니에게도 자꾸만 화가 났다. 감기도 한 번 안 하던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 어머니에게 충격이 되었던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대. 그 사이 어머니는 좀 야위신 것 같았대. 혈압이 있었잖아요. 아침 운동 났으면서 문 앞에서. 내가 그토록 일렀는데 결국 찬바람에 갑자기 나서는 거 좋지 않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건만. 하여튼 내 아버지 그 고집을 누가 꺾니? 평소 감기도 한번 앓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지만 혈압이 있으시던 아버지에게 기온이 내려갈 즈음에 어머니가 노래처럼 당부하시던 말이 추운데 갑자기 나가지 말란 것이었대. 그러나 지나치게 당신의 건강을 믿었던 아버지는 새벽에 물통을 들고 약수터부터 다녀오셔야 하루 일과를 하실 수 있었대. 아버지는 어쩌면 당신 건강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간섭이 싫으셨는지도 몰랐대. 무엇이든 잔소리 같은 어머니의 당부는 언제나 귀 뒤로 흘리고 작정하신 일은 말없이 하고야만은 아버지의 고집, 어머니의 고집이 마르고 빳빳한 삭성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고집은 소양 버드나무처럼 휘어지면서도 쉽게 끊이지 않는 것이었대. 두 고집이 서로 맞으며 항상 불화를 만들었지만 휘어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다. 큰일일수록 사람이 끌어야 하는데 혼자 힘들겠구나. 이럴 때 어머니 계시면 좀 좋아요. 옆방으로 가 밤샘을 할 회사 동료들 술상이라도 들여주고 온다던 아내가 어느새 왔는지 어머니와 내 앞에다 음료수를 내놓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대.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잘금잘금 넘치는 물처럼 넘치는 감정은 아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대. 이럴 때 어머니가 계시면이라고 아내가 말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하겠다고 하시면 펄쩍 뛰며 반대할 사람은 오히려 아내인지도 모를 일이었대.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 없이 내가 따서 내민 음료수가 든 캔을 들고 한 모금 목을 숙이셨대. 어머니가 계심에도 아버지의 장래인 아내가 주인이었대. 나는 그것이 자꾸만 화가 났대. 저쪽은 알렸니? 아내의 볼부은 투정에 할 말이 궁해지신 어머니가 얘기의 머리를 돌리셨대. 네, 내일이면 아마도. 내가 어머니의 물음에 짧게 대답했대. 어머니가 지칭하신 저쪽이란 아버지와 어머니의 황혼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든 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잃어낸 말이었대. 그 말을 하며 내가 얼른 아내의 표정을 살폈대. 부자지간에 유전병처럼 되풀이하고야만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적지 않을 아내의 입은 그러나 굳게 다물어져 있었대. 어차피 낳을 자식 빨리나 낳아서 이럴 때 자식 구실하면 좀 좋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어머니라도 계시면이라고 말한 아내의 투정에 답이라도 하듯 저쪽 아이를 들먹이셨고 그 말에 아내의 입과 눈빛이 급하게 휘어지는 것 같았대. 평생을 별려왔어도 결정적인 큰 이유를 잡지 못해 미루기만 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손을 들어줄 확실한 이유였던 아버지의 외도 어느 날 어린 것을 업고 나타났던 한 여자 앞에 이다 아니다란 아무 소리 없이 담배만 피워 모시던 아버지의 태도로 미루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꼬투리를 잡으신 어머니는 그날로 이혼 준비를 하셨다. 그러나 여태 살아보아야 유치원이나 다닐까 한 나이의 어린애인 저쪽 아이가 이곳에 와서 상주 노릇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설령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는지도 몰랐다. 그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다는 걸 모르세요? 시종 묵묵히 있던 내가 감정의 부스러기를 질금질금 흘리고 다니는 아내보다
더 확실하게 불만의 덩어리 하나를 토해내고 있었대. 그러고 나니 옆에 있는 아내의 눈치가 보였대. 어머니 필요한 줄 아는 위인이 제자식 제 아내는 잊은 채 이혼할 일 만들었느냐며 질시의 눈길이라도 보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대. 내 아버지와의 삶은 내가 더 잘 알 텐데 그러니? 내 말 속에서 이미 부모님의 이혼, 특히 어머니가 따로 나가 사시는 자체를 불만스러워하고 있음을 감지한 어머니는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상위에 내려놓으며 날 바라보셨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도 저 사람과 헤어져야 해요. 얘야, 이곳이 아버지 영정을 모신 빈소임에도 나는 느닷없이 뭉클뭉클 솟구쳐 오르는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나의 말을 단순한 불만점으로 여기시는 듯 했대. 내 말에 아내가 미간에 힘을 주며 한껏 나를 째려보았대. 아내의 말 없는 질타를 외면하며 메마른 입술을 살근 씹었대.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혼을 하고도 당당하신 어머니나 가슴 속에다 시퍼렇게 날이 선 감정을 지니고도 아닌 척 시침대며 때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 나는 두 여자가 보여주는 빈틈없는 행동에 숨이라도 막힐 것 같았대. 나의 신상에 대한 것을 어머니가 모르시듯 겉으로는 안상주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다 시푸른 감정의 칼날을 아내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더욱 모르셨다. 내 앞에서든 어머니 앞에서든 위태로워진 우리 부부 관계의 일을 아내가 함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 기간이란 이유도 있지만 자존심 때문인 것도 같았다. 황혼 이혼을 하고 홀로 사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마치 없는 일인 듯 내색을 않는 아내의 자존심, 그 속에는 자식에게 미칠 수도 있는 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미도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대. 그러나 대물림하듯 내가 안긴 외도는 아내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는가 하면 그것은 나쁜 습관의 대물림을 유난히 두려워한 아내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대. 아내의 그 자존심에 나는 또 무단히 화가 났대. 아내보다 오히려 내가 이를 터뜨려 버릴 것만 같았대.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아버지도 어머니 때문에 편치 않았어요. 두 분 사이에서 저는 또 어땠고요? 무단히 불쑥 솟구쳐 오르는 화를 내가 억제하지 못해 투정하듯 새삼스레 어머니 앞에다 터놓고 있었대. 왜 애꿎은 어머님께 화는 내고 그래요? 마치 일을 만든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기라도 한 듯 작정도 하지 않은 말을 불쑥 쏟아놓고 나니 아내가 눈길을 주며 일침을 가했다. 나보다 더 할 말이 많을 아내의 능청이 나는 또 짜증이 났다. 뜸들이지 말고 차라리 어머니처럼 이혼하자라며 시원하게 속을 드러내든가 변죽만 올리며 약을 올리는 듯한 아내의 방법이 괘씸했다. 아내가 어머니처럼 뭐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내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부글거리는 속을 장례 기간이란 이유로 아내가 참듯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참지 못하고 드디어 때만 났다며 이혼을 하신 어머니나 인내를 시험하고 참고 있는 아내, 두 여자로 인해 내 머리는 터질 것만 같았다. 영감님 자식이에요. 그날 내 집으로 젖먹이를 업고 온 중년의 여자가 잠든 아이를 방 한가운데다 내려다 눕히며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체념한 듯 그리고 바라보는 눈길을 어린 것의 얼굴에서 한참을 떼지 않더니 담배만 피워 문 것밖에 없었다. 내 어머니가 파르르 불붙듯 일어나는 마른 성질을 억누르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나와 아내가 물을 떠오고 구급차를 부를 동안에도 돌부처라도 된 듯 아버지는 오히려 꼼짝하지 않으셨다. 당신 하사는 대로 할게. 구급차가 채 도착하기 전에 깨어나신 어머니 앞에 아버지가 하신 말은 그것뿐이었다. 당신 하사는 대로란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철이 들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혼이라는 단어. 그러나 그 말을 결코 심각하게 듣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드디어 결심을 하신 것이었대. 어느 하루도 행복한 기분으로 산 적 없는 두 분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연민과 원망의 서로 다른 감정만을 키우고 있었대. 왜 남들처럼 웃으며 살지 못하는지, 왜 이혼이란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살 수 없는지, 내 머리가 크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사신 두 분 사이에서 나는 어느 날부터 방관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업은 여자의 등장에도 나는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바람대로 살아주지 않는 부모님 일에는 나도 결코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이기심은 불행한 부모님 사이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나의 궁여지책이었다. 혼자 집을 나가고 싶어 하신 어머니에게서 내가 이기주의를 배울 동안 아내는 내 아버지 편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비록 바깥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길과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침묵, 그리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시든 당신의 잘못에 대한 순수한 인정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왔음에도 피해자인 어머니 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아버지 편을 든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두 분의 눈길의 차이 때문이었다. 성장하여 가정을 만들었으니 이젠 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차가운 눈길과 어미 등에 업혀온 어린 것을 마냥 바라보시기만 하시던 아버지의 애처로움이 스민 눈길, 어머니에게서 찾아야 할 눈길을 아버지에게서 느낀 아내는 그 뒤 수시로 어머니의 이기주의를 들먹였다. 그것은 평생 마음의 상처만을 얻었다면서도 자식의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은 그냥 이젠 떠나도 된다는 고집으로 더 큰 상처를 안긴 어머니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아버지의 영정이 내려다보는 빈소에서 마주 앉아 있는 동안에도 아내는 흰 치마 자락을 벌려기며 옆방의 회사원들에게 술상을 들여보내고 어머니 앞에 놓인 상에 급히 식힌 떡이며 과일 등속을 내놓으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대. 평소 모시고 산 시아버지보다 헤어져 혼자 사는 시어머니에게 더 반감을 갖고 있던 아내의 잽싼 행동이 내 눈에는 어쩐지 이 가정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 몫의 할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느꼈었대. 난 안 그럴 거야. 결국 자식만 힘들잖아. 아버지의 시중을 드느라 때로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던 아내는 가끔 이런 말로 어머니를 우회적으로 공격했대. 어머니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떨어지지 않았듯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내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난 안 그럴 거야 란 말이었대. 그 말 속에는 절대 그런 일은 만들지 말라는 나에 대한 아내의 경고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대. 그런데 아내의 그러한 노력에도 아랑곳하는 채 일은 오히려 내가 만든 셈이었대. 그날 아무 일 아니라고 잘못한 것이라고 시침이라도 떼었다면 아내의 분노는 나에 대한 아내의 실망은 덜했을까. 요령도 재치도 부릴 줄 모른 채 아버지처럼 묵묵히 담배만 피워무는 내 모습에서 아내는 한때 어머니가 쓰러지듯 그렇게 정신을 놓고 말았다. 말 없음이 때로는 많은 말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깨닫고 있었대. 너는 아버지보다 더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다는 내 말에 어머니가 핸드백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콧잔등을 누르셨대. 뭐라고 하시던 내게 있어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를 외면하고 당신의 평안만을 위해 이혼을 고집하신 이기주의자였대. 저쪽에서 오면 상복을 입게 해야겠지요? 어머니의 말에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이곳저곳 시중 드느라 바삐 다니던 아내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툭 던졌대. 상복?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제기한 아내의 말에 내가 어머니의 얼굴부터 쳐다보았대. 어머니의 표정은 일순간 긴장하시는 것 같았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머니의 영역이 아님에도 예민한 반응을 하시는 어머니보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구태여 어머니 앞에서 내게 그 말을 한 아내의 의도를 나는 먼저 짚어보고 있었대. 저쪽 여자의 상복을 들먹임으로 아내는 자신에게 아버지란 짐을 맡겨두고 이혼하신 어머니를 갈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내게 그 질문을 함으로써 내 가정일에 어머니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없다는 의미의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느 쪽이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어차피 아내 스스로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말을 터뜨리며 어머니처럼 결단을 낼 것이 분명한데 아내는 무슨 의미로 참아도 될 말을 어려운 걸음 하신 어머니 앞에 던져보는 것인지 나는 그 속셈을 가늠할 수 없었대. 내 아버지는 절에도 안 나가셨는데 그 식으로 할 거냐? 아내의 툭 던지듯 한 말에 복잡한 심경이 되어 대꾸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내 입장을 짚으셨던지 어머니가 동문수답처럼 얘기머리를 돌리셨대. 그 시기란 스님이 하는 목탁과 염불의 불교의식을 이르는 말이었대. 목탁과 염불은 실은 아버지뿐 아니라 내게도 낯설고 생소했다. 어머니의 느닷없는 물음에 아내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마치 순간에서 어머니와 아내, 즉 고부간에 벌이는 시속게임을 보고 있듯 내 마음이 조마했다. 아버지께 좋다고 하신 일이니 조마한 마음을 숨기며 내가 한 말에 내 고모 오지랖 넓은 건 아무도 못 갈지? 라며 불만을 나타내셨다. 사실 고모의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노골적인 불만에는 일리가 없지도 않은지라 수세에 몰린 것 같던 아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 아버지는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가깝다고 아버지는 고모가 드나들며 절에다 이름을 올렸다느니 불공을 드린다느니 하면 그냥 흡족한 표정만 지을 뿐 말이 없으셨대.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셔도 별 간섭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다시는 아버지의 태도에 어머니는 언제나 불만을 나타내셨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면서 어머니는 신앙에 심취하셨고 내가 보기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어머니는 신앙에 빠지시는 것 같았다. 무엇에든 분명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던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종교를 싫어하시기 시작했다. 만나기만 하면 찬바람부터 일으키는 부모님의 관계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고 그 총매 역할을 언제나 고모가 하셨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지시자 급히 달려온 고모가 스님을 모시고 와 염불을 하게 하고 다니는 절에가 불공을 하며 반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애를 쓰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못마땅해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대.
그런데 어머니는 장례 방법을 들먹이며 저쪽에서 오면 상복이란 아내가 던진 난감한 질문을 피하게 하고 있었대. 늦은 밤임에도 집으로 가실 생각을 안고 장례 방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어머니로 인해 나는 은근히 불안했다. 가뜩이나 서로에게 고운 눈길을 주는 일에 인색한 고모나 집안 어른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흐를 냉기류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찬바람이 도는 냉전이든 핏방울이 튀기는 혈전이든 이젠 싸움은 싫었다. 평생 불편한 관계로 지내다 결국 이혼을 하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싸움은 보여드릴 수 없는 일이었대. 사실 나는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미 생겨버린 일만으로도 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대. 나중에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정 하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닥친 일만 하고 있는 아내의 깜찍한 연기로 인해 나는 이미 그것을 터뜨렸을 때보다 더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있었대. 어쨌든 나는 아버지의 장례만큼은 조용히 치르고 싶었대. 하루 잠 못 잔다고 탈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 편히 주무시라고 해도 어머니는 그 밤을 꼬박 내 곁에 앉아 계셨대. 평소 교회에서 철야 예배하기를 예사로 하셔서인지 아내가 손님들 시중 드느라 녹초가 된 몸을 빈소 구석에 누이고 새우잠을 자고 나 또한 졸다 깨기를 되풀이하며 그 밤을 보낼 동안 어머니는 꼿꼿이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기도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아버지의 영정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셨다. 고운하게 사는 아내는 어머니보다 먼저 잠이 들어 어머니가 그 밤을 빈소에서 함께 보내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밤샘을 한다고 화투를 갖고 시간 보내던 회사 동료들을 한밤중에 모두 돌려보내고 잠깐 다시 잠이 들었을 때였다.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몽롱한 내 의식 속으로 스며오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영안실에 모셔놓고 빈소를 차린 지금까지 주위의 다른 빈소로부터 하도 많은 울음소리를 들어 내 귀에는 환청이 들릴 정도였다.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구분하지도 못한 채 다시 쏟아지는 잠 속으로 빠져들렸는데 그 울음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내 귀에 들려왔다. 내가 놀라 잠결에서 깨어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펼쳐둔 성경책 위에다 얼굴을 묻고 심하게 어깨를 떨며 울고 계셨다. 간밤 늦게 빈소를 찾아와 지금까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어머니였다. 어머니, 내가 다가가 불러도 어머니는 서럽게 울기만 하셨다. 아버지의 영성 앞에서 고모가 통곡을 한 일 외에는 아무도 서럽게 운 사람은 없었다. 그곳이 빈소였음에도 아내는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든 것 같았다. 피로가 누적된 탓이었다. 아내의 거침없는 잠이 그 경황에도 나는 부러웠다. 그것은 심경이 편안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잠이기 때문이었다. 나의 부름에도 어머니는 속이 녹아나는 것 같은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던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우실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주무시라고 해도 마다하고 아버지의 빈소에서 밤을 지새며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우는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관계였어도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당신 자신도 모르게 들어버린 정을 끊지 못해 어머니는 우시는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 나름의 고통을 어머니의 신께 드러내놓는 회개의 눈물인 것일까?
불현듯 냉랭하기만 하던 내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며 싸하게 아려오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다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 쌓인 고통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언제나 당신의 고통에 겨워 하나뿐인 자식임에도 그 마음 한 자락 주는 일에 인색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가슴에다 나도 뭔가 갑갑한 것을 드러내고 싶었대. 지은 잘못이 오기로 뭉쳐서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차가워진 내 가슴을 열어 쏟아놓고 싶었대. 차마 드러낼 수 없어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아내의 가슴 속 할 말까지도 내가 대신 쏟아놓고 싶었대. 본연히 보이는 잘못임에도 침묵을 고집하며 타고 있던 어머니의 속을 더욱 부채질을 하셨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비난의 손가락질이 쏟아질 지언정 먼저 드러내어 그것에서 자유롭고 싶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신 어머니지만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의 허물만큼은 어머니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생겼대.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여태 흐느끼고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대. 내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흐느끼는 어머니를 영정 속의 아버지는 그냥 내려다보고만 계셨대. 저 사람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내가 말했대. 서러움에 겨워 내가 불려도 모르시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 순간 뚝 끊겼대. 아버지처럼 저도 저 사람을 힘들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 있든 없든 내가 중얼거렸대. 영정 앞 향로에 쓴 여태 향이 다 들어가고 있고 울음 그친 빈손은 괴괴하기만 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거 알고 있어요. 얘야. 그때서야 어머니가 붉어진 눈두덩으로 나를 바라보셨대. 손수건을 쥔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대. 저 사람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가로챘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먼저. 당신은 이기주의자야. 왜 참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기주의자. 어머니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엉어리진 속의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는 줄만 알았던 아내가 벼랑간 일어나며 대뜸 대들었대. 순간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기라도 한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역시 놀라신 눈치였다. 아내는 날 들어 이기주의자라고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내가 어머니를 일러한 말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의 분노로 팽창된 눈에서 금방이라도 뜨거운 불똥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이혼이란 쉬운 답을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얘야,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게 사랑할 일이야? 나는 쉬운 줄 알아? 아내가 부럽던 두 눈으로 뚝뚝 눈물을 떨구며 내게 대들었다. 어머니만큼이나 건조하던 아내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할 말을 잃은 어머니와 나는 입을 열고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 얼굴을 덮은 눈물이 내게로 번져왔다. 잘한 일도 없으면서 무단히 오기로 뭉쳐져 있던 속이 어쩐지 맥없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울컥울컥 젖은 것이 목을 비집고 넘어왔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각자의 감정에 북받쳐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처음 목 놓아 우는 울음이었다.